3차원 검사 장비 전문 기업 펜트론이 코스닥 시장 입성 첫날 약세 마감했습니다. 펜트론의 시초가는 공모가 8,000원보다 22% 이상 높은 9,820원에 형성됐습니다. 이후 장중 1,550원까지 올랐으나 이내 약세 전환된 후 종가는 시초가 대비 6% 약세인 9,21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공모가는 웃돈 수준입니다. 펜트론은 지난 8일과 9일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희망 공모가 밴드를 밑도는 8,000원의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일반 청약에서도 경쟁률 5.99대 1에 그치며 저조했습니다.